솔직히 인생 사는 대부분이 그 되게 잔재미들 아닌가요? 왜 살아요? 막. 성공하면 뭐할 거예요? 소고기 구워 먹겠지. 그러면 그 소고기 한 입에 그 맛. 그거 성공해서 소고기 한입 먹어보려고 또 성공합니다. 갑니다.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되게 부지런한 얘기예요. 다 들어보면. 제 예전에요. 그 거의 쪽방 수준의 방에 한 5년 살때제 소원이 그거였어요. 이렇게 뒹굴 수 있는 거실에서 뒹굴어보는. 왜냐면 거기서는 뒹굴 수가 없어요. 딱 돌아서면 세탁기고 돌아서면 소파예요. 뒹굴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. 그럼 이게 좀뭐 남이 들으면 참 허망하죠. 그런데 그 당시 제 에고한테는 되게 간절했어요. 뒹굴어보면 좋겠다. 그래서 괜히 예전에 넓은 집 살았을 때가 계속 그렇게 떠오르고 그땐 뒹굴 수 있었는데. 그러니까 사람 처지에 그럼 이게 다른 사람이 지나가도 듣고 야, 이씨, 돗 닦는다는 애가 미쳤냐? 그런 거 가지고 소원을 삼냐? 뭐 세계 평화라든가 인류 구제 뭐 이런 걸 원을 세워야지. 근데 그건 그거고 거기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제 에고는 제 에고죠. 제 에고를 부정해요. 제 에고를 존중해야 됩니다. 제 에고는 그게 지금 갖고 싶대잖아요. 제 에고는. 그래서 우리 그 에고 뭐 먹여주고 들려주고 하다가 일생 갑니다. 에고가 뭐 보고 싶다 그러면 영화도 한번 보여줘야 되고, 에고가 이번에 뮤지컬 그럼 뮤지컬 가야 되고, 좀눈확 트이는 거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 데려가야 되고. 그러다 또그 예전에 먹었던 맛있는 그뭐 요리 기억나면 그 맛도 한번 다시 먹여줘야 아, 이 맛이지 하고 또 그때 여러분 그 여한이 없다 하지 않나요? 그 작은 행위에 진짜 살맛 난다. 그 들어가 보면 되게 사소한 겁니다. 남이 볼 때는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. 그래도 그 에고한테는 소중합니다. 이게 보살도예요. 그 에고 하나하나 들여주는데 소원을 들어주면서 데려가는데 이게 홍익중생이에요. 중생을 이롭게 해주되 양심으로 이롭게 해야지 이롭게 되는 거지. 아니면 이롭게 하다가 해를 줘요. 양심 51%를 해가지고 쓰면은 모든 욕심이 다 놀라운 인생의 놀라운 경험들이 되고 축복들이 됩니다. 욕심이 축복이 돼요. 사는 맛을 주니까. 그러면서 여러분이 양심을 그 안에서 적절히 구사해 가는 거. 이게 인간이 갈수 있는 최고의 도입니다. 이거 외에는요, 제가 봤을 땐다 엉터리예요. 뭐, 에고를 버려라, 참나로 돌아가라,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공부의 그 아공이나 얻은 단계, 법공을 얻어도 어떤 소승적인 편견에 빠진 단계예요. 그분들은요, 이 우주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. 이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. 절대계와 현상계가 왜 쌍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로 굴러가는지, 이 맛을 잘 이해 못 하신 거예요.